저희 동료 특정단 공연 지원 7천만 원이 있어요. 예, 이번에 설명 좀 잠깐. 그 중청단은 사실 뭐 저희가 활동한 지도 굉장히 오래됐잖아요. 그래서 저희 이제 그 미국 그 워싱턴 등에서 그 한국전쟁 유엔 참관국 그 강사 프로그램을 운영해요. 땡큐 프롬 코리아 그라고 거기서 추천을 받아가지고요. 그 유엔 참관국이 저희가 가장 어려웠을 때 그 도움을 준 나라가 있잖아요.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거기 가서 그 공연을 하는 그런 예정이 됩니다. 그럼 그게 각 시마다 이렇게 그 출연할 때가 있나요? 아니면 2010년이 합창단이 나가게 있나요? 원래 합창단은 2010년이고요. 거기서 이제 공연은 따로 있지만은 저희는 이제 그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좀 그 어린이 합창단 근데 이게 7천만 원이면 좀 큰 돈인데, 네. 이게 지원 그 내역이랄까, 이런 게 없이는 7천만 원 돈 하는데, 이게 어떻게 찾아내는 거겠죠? 거기에 이제 저희 항공료하고 숙박, 또 거기서 하는 비용인데, 일단 합창단이 굉장히 여러 명이잖아요. 그래서 거기 전체적으로 저희가 그 항공료하고 숙박비하고, 하고 산출해서 한 겁니다. 제가 알기로는 한 15명이 하는 거라 알겠는데 예, 예. 15명은 그 항공권 아마 500만 원씩 지원이 된 것 같아요. 근데 그 합창단은 가면서 2010에 보탬된 게 있나요? 아니면 뭐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? 의무적은 홍보 효과를 아니, 의무적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 한국을 대표해서 또 우리나라를 정말 가장 어려웠을 때 도와준 그 이웃 국가들이잖아요. 그래서 한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쪽에서도 초청을 해서 어떻게 보면은 2020의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고 할 수가 있겠죠. 이게 이런 일은 전력이 있었나요? 제가 알기로는 뭐 외국에 이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없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. 저희도 이거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. 했지만은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가는 거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심 끝에 좀 지원을 또 합창단 어린이 그 소역 중창단이 뭐 이 처음에 그 뭐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전국적으로 또 저희가 각종 그 어린이 동요대회에 대해서 그 대상이나 최우수상 내지는 대상을 계속 받아왔던 그 위상을 생각해서 외국에서도 초청한 걸 알고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 2010 이상도 높아지지만 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나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그 90년도나 2000년 초에 2010 그 여학생들, 중학생들 그 합창단에 참가하기 간 적이 있어요. 그럴 때는 50% 반부담을 한 걸 알고 있거든요. 하다 못해 저희 딸과 그때 합창대에 같이 갔다 왔는데 그때 이제 반부담을 할 적이 있어요. 이번에는 이런 거에 대해서 반부담을 용이 없이 그냥 전액 보조를 한 것 같아요. 이거는 이제 무슨 대회를 출전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대회 출전하는 거라고는 성격이 좀 틀리잖아요. 아, 대회하고는 물론 그런데 아, 생각보다 굉장히 큰 돈이 들어왔는데 이게 과연 그 필요성이랄까 홍보 효과랄까 이런 게 얼만큼 느껴져야 될지 또 7천만 원이 책정돼야 될지 네,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. 이게 사실 그 소비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 저희고 우리 2020에서는 어떻게 보면 위상이 굉장히 높아진다 할 수가 있고 이게 또 반대로는 다 어린이들이잖아요. 어린이들이라 우리나라를 대표해서 그 나간다는 그런 측면에서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겠습니다. 일단 하겠습니다. 지금 국장님 그 전체적으로 우리 문화 예술과의 그 신기루 추경이 많이 올라왔는데 지금 김재영 회원님이 얘기하다시피 여기에 세부 내용이 없어요. 보면 만약에 지금 보면은 페스티벌 같은 경우 2.5분 페스티벌이면 9천 원 정도 나와요. 세부
그러면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뭐냐면 사업 뭐 모든 그 추경이 사업이 있든간에 그 목적과 그 필요성이 필요하잖아요. 네. 그래서 그 이걸 과연 우리 의원들이 합당하냐 추경이나 예산을 뭐 합당하냐 그런 판단을 기준하에 뭐 저 심의를 하는데 너무 그냥 뭐 해서 그냥 뭐 행사에 뭐 붙이는 거예요. 근데 여기서 이제 제가 보겠습니다. 2005년 아트 페스티벌이 이제 지금 뭐냐면 이제 무슨 작가분들이 있는데 이제 제가 봐도 수단 설명 들을 때는 뭐 2000분도 계시고 외지분도 계신 거잖아요. 그렇죠? 네네. 그럼 꼭 이걸 호텔에서 해야 되냐 이런 전시회를. 왜냐면 우리 인천에 지금 아트홀이 있잖아요. 그래서 좋은 이거 전시장이 우리 여기에도 있죠. 지금 전시할 만한 공간이 없나요? 이거는 품을 꼭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. 작가들이 모여서 그 외부 작가하고 이천 작가들이 이렇게 모여서 그 거기서 이제 그 토론도 하고 또 그 하는 거기 때문에 꼭 작품을 전시하는 건 아닙니다. 그래서 작품을 만들거나 누군 만들거나 하는 건 아닙니다. 그럼 그분들이 그런 호텔에서 저 숙박하시면서 계시는 위험을 저희들이 주는 건가요? 아니, 그런 건 아니고요. 거기에 이제 뭐 작가들도 오지만 저희 관객들도 굉장히 많이 오잖아요. 거기서 그 거기에 행사에 따른 그 일부 비용을 그 저희가 그 지원을 하는 거지 거기서 뭐 숙박을 하거나 그런 건 아니에요. 거기 이제 하면 거기 이제 꾸미기도 해야 되고, 뭐 작품도 이렇게 전체 공간도 마련해야 되고 그러잖아요. 그런 비용을 지원을 하는 거고. 근데 그 제 말씀은 꼭 그래서 호텔에서 해야 되냐 이거죠. 왜냐면 우리 시에서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이기 때문에 돈 안 드리고 할 수가 있잖아요. 이게 지금, 이것도 저 지역원 주출하는 건 이것들인데, 이런 부분도 그렇고, 저는 이제, 저는 그, 그걸 그렇게 하고요. 한번 잘, 최신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. 네. 그것도 그렇고, 다음에, 지금, 결과 나기 위해서, 2002년 국제 페스티벌에, 지금 신행이죠. 네, 네. 지금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, 국장님? 장소는 지금 이제 그, 저희 시청 광장에서, 그, 광장 주변에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. 근데 이 장소가 이제 시청 광장에서 과연 그 시민의 연설을 빌려서 시민의 축제를 한다고 하던 시민들 보는 시점이 참 상당히 좀 저는 안 맞다는 것 같아요. 운주사고 부분도 있고, 사회적 분위기도 있고, 또 이것도 매뉴얼이 아무것도 없어요, 지금. 여기서 지금 다 올라온 게 이것도 9,900만 원이에요. 그럼 이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행사를 어떻게 해가지고, 어떤 당신을 하게 되는 이런 걸 가지고 추경에 올린 부분, 본예산 가지고 추경 부분이 있습니다. 이런 부분이 좀 아쉬운 점이 있고요. 저는 이제 우리 그, 서희동의 합창단 공연 같은 경우에는 물론 그 기재원 의원님이 좀 저기 말씀하셨다시피지만 저는 이제 그게 좀 좋게 볼 부분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. 왜냐면 이게 그 6.25 참전 그에 대한 그 방문을 두고 이게 바로 우리나라 교통관이니까 여기에 대한 담내차와서 미국에 가는 것들이 있죠. 네. 그래서 우리가 또 2002년에 상위 도시도 되고 또 유일하게 동역 박물관 같은 게 대한민국 우리나라에 있는 거죠. 그렇죠? 자, 이제 2,100개. 이제 권력을 할 거고. 네, 그래서 지금 2,000이 있으면서, 뭐, 물론 그, 시장적인 부담은 되겠지만, 그래도 봤을 때는 외국에서 저기 합창단들이, 또 우리 2,000이도 아니지만, 또 그 미래에 우리 그, 뭐야, 어린 그 학생들이 가서, 네. 미국에도 가서 무대에 선대는 것도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, 이런 부분도 잘 찾아내고 설명해서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이상입니다.